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왜 그날 세월호가 가라앉았는지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아직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취재해온 김성수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십니까? 네.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정부 그리고 또 법원에서 내린 결론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집중적인 수사와 이후의 재판 과정을 통해 침몰 원인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은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세월호는 지난 2012년에 청해진 해운이 일본에서 들여와서 5층 객실 부분에 189톤 중량을 증축을 했고, 이로 인해 무게중심이 51cm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최초 선박 검사에서 지시된 운항 조건보다 평형수는 덜 채우고 화물은 더 실어서 보건성이 더욱 나빠진 상태로 운항을 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심한 횡경사가 발생을 했고, 이때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은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선체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침몰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김성수 기자가 이야기한 게 바로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고 또그 수사 결과에 의해서 법원이 내린 결론인데,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그 침몰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가 왜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전문 연구기관들이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고가 가능한지를 모의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 보려고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실제와는 많이 다르게 나온 겁니다. 아하.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검찰은 세월호에 승객 476명과 화물 2,142톤, 평형수 761톤, 연료유 150톤, 청수 259톤 등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수부 산하의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와 서울대 연구팀이 각각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검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배의 보건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GM을 구했는데, 작게는 0.5부터 크게는 0.7까지의 값이 나왔고요. 이 정도의 보건성을 가진 상태에서 사고 당시처럼 방향을 틀면 배가 실제로 그렇게 크게 기울어져서 침몰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입증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질 않았던 겁니다. 우선 항적이 실제와 일치하지를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실제 세월호의 AIS 항적보다 훨씬 완만한 형태의 회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선체가 기울어지는 각도도 실제 사고 직후 단원고 김시현 학생이 촬영한 동영상 등에 나타난 것처럼 30도 정도까지 기울지를 않고 최대 20도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네. 이 검찰 수사 결과대로 입력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실제 상황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만약 검찰 수사가 정확했다면은 선체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 때문에 세월호가 기울어지고 침몰했다는 것으로 봐야 할수 있겠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힘이 더 가해졌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가 정확했다면 그렇다는 네. 겁니다. 반대로 검찰 수사 자체가 만약에 부실했다면 시뮬레이션에 입력된 데이터 값들이 근본적으로 잘못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지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 뉴스타파 취재진이 무게를 둔 곳은 어느 쪽입니까? 네, 이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검찰 수사가 근본적으로 부실했을 가능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이 입증이 되면 새로운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야 할 겁니다. 그 데이터를 토대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처럼 재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 상황과 들어맞으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그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만약 들어맞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외부의 다른 힘이 작용했는지를 포함한 새로운 조사에 돌입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뉴스타파 취재진이 검찰 수사 결과를 검증을 했는데 뭐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앞서서 사고 당시에 세월호가 승객과 화물 등을 얼마나 싣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잠시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취재 결과 그 가운데 화물의 중량이 실제보다 턱없이 적게 조사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는 세월호가 사고 전날 인천항을 떠날 당시에 만재 흘수선을 훨씬 초과한 채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네. 흘수선 높이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당시 실려있던 화물 중량은 검찰이 수사한 것보다 500톤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홍여진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참사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인천항 CCTV에 잡힌 세월호의 모습입니다. 오전 8시를 조금 넘기자 선미 램프를 통해 화물들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오전 11시가 지나자 선수 갑판 위로도 크레인을 통해 컨테이너들이 올라갑니다. 짙은 안개로 오후 6시 반 출항이 연기된 뒤 7시 15분부터 단원고 학생 등 승객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8시 30분이 되자 다시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들어갑니다. 8시 52분까지 화물 선적이 끝나고 8시 54분에 램프 출입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9시에 부두를 떠납니다. 과연 이날 세월호에는 얼마나 많은 화물이 실린 것일까? 세월호의 완성 복원성 계산서입니다. 배의 자체 중량과 승객, 화물 등 모든 재화 중량을 합친 총 중량에 따라 흘수, 즉 배가 물속에 잠기는 높이가 얼마인지 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세월호는 총 중량 9,907톤이 되면 만재 흘수선인 6m 26cm까지 물이 차게 됩니다. 이 선이 물속에 잠길 만큼 승객과 화물을 싣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세월호가 출항 당시 화물 2,142톤을 포함해 총 중량이 9,736톤이었고 이에 따른 흘수가 6m 19cm로 만재 흘수선을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부두를 떠나는 세월호의 모습을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세월호가 후진하는 동안 선체와 수면이 맞닿은 부분이 드러납니다. 이때 경계 부분에 일정한 두께의 진한 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세월호 하단의 파란색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파란색 경계선보다 조금 아래 위치한 만재 흘수 눈금은 물에 잠기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만난 영상 전문가의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화질 낮은 SD급의 어떤 그 비디오에서는 그 그림을 좀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해주려고 그 인위적으로 강제로 어떤 그 이런 검은색하고 흰색 선을 이제 자동으로 생성시킨다. 그거 이제 그 전문용어로 Artificial Edge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 그냥 뭐 엣지라인, 엣지라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언제 생기냐면은 그 명암 대비가 이제 크거나, 또는 이제 색상 차이가 큰 그 경계면 부분에 그걸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엣지라인은 선체 하단에만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밝아지게 되면, 그게 이제 아마 밝은 빛으로 밝아지게 되면은, 명암 대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라진다, 이게 저절로. 없어지죠. 이 선들이. 아, 그러네요. 선체 하단의 진한 선도 마찬가지. 결국 이 선의 아랫부분이 아니라 윗부분이 수면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재 흘수선 눈금과 비교할 때 수면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 걸까? 지금 뭐 10cm는 훨씬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예, 최소 10cm 이상 더 되는 그 15에서 20 정도죠. 눈금 한 칸 정도, 단위 한 칸 정도는 더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당시 세월호의 흘수는 최소 6m 41cm를 넘는 수준. 이 흘수에서의 총 중량은 1,243톤입니다. 여기서 배의 자체 중량과 승객, 평형수, 연료 등을 제외하면
화물의 중량만 2,649톤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보다 무려 507톤이나 많은 수치입니다. 출항 당시 세월호가 만재 흘수선을 초과했다는 사실은 다른 정황들로도 뒷받침됩니다. 화물 선적을 책임졌던 강원식 1등 항해사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엔 만재 흘수선 초과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만재 흘수선을 넘긴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느낌으로는 넘긴 것 같습니다. 그날 화물도 많이 실었고 또 제가 선미를 띄우려고 했던 걸 보면 만재 흘수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당시 인천항 운항관리자였던 전정윤 씨도 해양안전심판원 조사에서 만재 흘수선에 관한 진술을 했습니다. 출항 직전인 20시 50분 무렵에도 관리실에서 망원경으로 만재 흘수선 초과 여부를 확인했는데 6m 20cm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전 씨가 흘수선을 확인한 이후인 8시 55분쯤 세월호와 부두를 이어주고 있던 램프 출입문을 들어올리는 순간 선체가 큰 폭으로 가라앉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수십 센티미터 정도는 가라앉은 것이 분명해 보여서 만재 흘수선인 6m 26cm를 크게 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세월호는 만재 흘수선을 훌쩍 넘기는 수준인 2,650톤 수준의 화물을 싣고 인천항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 가운데 500여 톤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 이 뉴스타파 취재로 이 세월호가 만재 흘수선을 훨씬 넘겨서 출항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진 건데 그렇다면은 이 세월호가 좀 더 위험한 상태로 출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 만재 흘수선을 넘겨서 운항을 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해진 해운에 대한 민사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만재 흘수선을 넘길 정도로 과적을 했다. 이 그 자체만 가지고는 배가 훨씬 더 위험한 상태가 됐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출항 당시에 흘수가 확인이 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500톤 이상 많은 화물이 실려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고요. 이 500톤이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세월호의 복원성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량도 중량이지만 그 500톤이 어디에 배치됐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세월호는 평형수 700톤 정도를 실었을 때 바닥에서 대략 10.5m 높이의 무게 중심이 형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화물 1000톤을 싣는다고 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싣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가장 낮은 E가판에 전체 절반인 500톤을 실은 경우고 아래 그림은 가장 높은 C가판에 전체 절반인 500톤을 실어 넣은 경우입니다. 이가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게중심점보다 한참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거운 짐을 많이 몰아싣게 되면 무게중심은 더 낮아지게 되고 복원성은 좋아집니다. 반대로 C가판은 무게중심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여기에 많은 무게를 집중시키면 자연히 무게중심은 올라가고 복원성도 악화되게 됩니다. 결국 검찰 수사에서 빠져버린 500톤이 갑판별로 어떻게 배치됐는지가 확인이 돼야 당시 세월호의 복원성 수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검찰하고 경찰이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려서 상당히 뭐 수사를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수사를 하고도 이 중량을 찾아내지 못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수사당국은 정확한 화물 중량을 찾겠다고 화주들, 그러니까 물건을 실제로 배에 실어달라고 맡긴 사람들이죠. 네. 이 화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취재해봤더니 그게 전수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예, 예. 뉴스타파가 취재한 결과 검찰이 찾지 못한 중량 500여 톤 가운데 260톤이 실제로 확인이 됐고 검찰이 조사한 갑판별 화물 배치도 실제와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화물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경찰과 검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원과 생존 승객들 뿐만 아니라 청해진 해운과 고박업체, 한국선급 관계자들까지 대대적인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개별 화물들의 선적 의뢰서와 선사가 작성한 적하 운임 목록 등 화물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자료에 기재된 화물 양은 중량이 아닌 부피 톤수였습니다. 철근과 H빔, 파이프 등 부피가 작고 무게가 많은 화물들 일부만이 실제 중량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화주들을 대상으로 화물의 실제 중량을 찾는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화주들로부터 자필 진술서를 받아 모두 2,142톤의 화물이 실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빈틈이 있었습니다. 물류회사를 통해 화물을 실은 화주들은 직접 조사하지 않고 해당 물류회사를 상대로 진술서를 받은 겁니다. 일부 물류회사들은 화주들에게 직접 연락해 실제 중량을 파악해서 제출했지만 몇몇 물류회사들은 선적 의뢰서에 적힌 부피 톤수를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화물 중량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중량이 많이 나가는 화물들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가 사실인지 검증했습니다. 먼저 철근의 경우입니다. 당시 철근을 선적한 유일한 업체는 명성물류. 제철회사 두 곳의 의뢰로 각각 40톤과 246톤의 철근을 실었다고 검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철근 40톤을 받기로 되어 있던 제주도의 철제상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받기로 되어 있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게 되면 40톤이라고 물량이 안 나오는 게 보통 이게 한 차 물량이거든요. 26톤 정도가? 예, 예, 예. 잠깐만요. 4월 15일? 네네. 날 26.208톤으로 두 대 분량이 들어오고 52톤이 그래서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온 거군요. 실제로 받기로 했던 양은 52톤. 검찰 조사보다 12톤이 많았습니다. 검찰 수사 자료상 철근 246톤을 받기로 되어 있던 제주도의 또 다른 철제상. 당시 300톤 넘게 주문했던 건 기억하지만 정확한 주문량은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송장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예. 그 배를 꺼내서 보면 송장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송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말도 못해. 그러나 뉴스타파는 명성물류가 한 손해사정 법인을 통해 화물 피해액을 감정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곳을 통해 전체 철근 중량을 확인해봤습니다. 410톤 정도 됩니다. 410톤이요? 예. 그거는 뭐 이렇게 감정이니 출고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나온 결과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작성증하고 근데 그 이제 그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그 추산증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 확인해가지고 이제 손해사정 다. 결국 명성물류가 실은 철근은 410톤으로 검찰 수사 결과보다 124톤이나 많았던 겁니다. 실제로 인천항과 세월호 선내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철근 410톤은 15대의 트럭에 나눠서 실려왔고 이 가운데 10대 분량은 D갑판에, 5대 분량은 선수갑판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제주 로지스틱스를 통해 37톤을 실은 것으로 검찰이 조사한 H빔. 인천항 CCTV를 보면 트럭 두 대 분량이 실려와 선수 갑판에 실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역시 손해사정 법인을 통해 실제 중량을 확인했습니다. 10m짜리가 95개. 아, 10m짜리가 95개다. 예, 중량이 53.96톤. 이번에도 검찰 수사 결과보다 17톤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 갑판에 실린 사료의 실제 중량. 검찰 수사 자료에는 일반 사료 53.9톤과 지대 사료 2.1톤 등 모두 56톤이 실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사료 회사를 직접 찾아가 당일 반출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위에 제 위에 밑에 여기 지대 사료, 네. 나머지는 그냥 일반 사료들 타이콘백. 타이콘백으로 해서 총 중량이 그 두 개 물품 합쳐 가지고 그러면 105톤 들어간 걸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검찰 수사 결과보다 49톤이 많습니다. 이어서 C가판과 D가판에 나눠서 실린 5톤 이상 화물차 30대의 중량을 검증해봤습니다. 검찰은 이 화물차들의 공차 중량이 모두 243톤인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수의 중량을 인터넷 검색으로 파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경기도의 한 화물차 매매 전문 매장을 찾아 CCTV에 잡힌 화물차들의 모델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대우 노브스 8에서 10년 사이 251만 원짜리예요. 주차. 프리마 신형 모델이고요. 4.5톤 부축 냉동 융발입니다. 그리고 이 화물차들과 동일한 모델을 매매할 때 주고받았던 차량 등록증 사본들을 확보했습니다. 등록증에 기재된 총 중량에서 적재 중량을 뺀 값으로 공차 중량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화물차의 중량은 여기서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화물기사들은 차량이 출고된 뒤 적재함에 철판을 깔고 공구함을 비롯한 각종 설비들을 보강하는데 이 중량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화물기사로 일하는 조모 씨의 5톤 화물차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1.8톤 뭐 정도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8880이 나와야 되는 8880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재면은 좀 다르다. 재면은 좀 다르다. 실제로 차량의 중량을 달아봤더니 9.6톤으로 서류상 중량보다 0.8톤이 더 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화물차 30대의 서류상 공차 중량에 0.8톤씩을 더해 합산해봤습니다. 그 결과 모두 322톤으로 검찰 조사 결과보다 78톤이 더 많았습니다. 이처럼 뉴스타파가 검찰의 화물 수사 내역 중 일부만 검증했을 뿐인데도 누락된 중량 268톤이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화물 수사는 중량을 제대로 못 찾은 것뿐만 아니라 갑판별 배치도 엉망이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에 모두 105개의 컨테이너가 실렸고 선수 갑판에 45개, D갑판에 7개, E갑판에 53개씩 나누어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근거는 화물 선적 담당자의 진술뿐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자료대로 화물 배치도를 그린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보고서에도 이가판에는 53개의 컨테이너와 사료백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CCTV를 분석한 결과 당일 선미 램프로 들어간 컨테이너는 모두 37개였고 그 가운데 이가판으로 들어간 컨테이너는 30개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가판에는 컨테이너와 사료뿐만 아니라 가구 18톤을 비롯해 일반 화물도 9점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검찰의 화물 수사 결과는 이후 여러 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 자료로 그대로 활용됐습니다. 화물에 대해서는 검경에서 사상 유례 없는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체크별 중량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그 검경 합수부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저희들이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현실과 동떨어진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거를 일단은 바탕으로 해야죠. 그래도 뭐 국가에서 한 거니까 일단은 뭐 공정이 된 거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GM이 뭐 어느 정도 아주 나쁘지 않은 나쁘긴 하지만 아주 최악의 상태가 아닌 뭐 그런 상태의 GM이 됐고 그걸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당연히 뭐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가 좀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뭐. 검찰 수사를 넘어서야 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조차 검찰의 부실한 화물 수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채 활동하고 있는 상황. 지금 세월호 이테크, 이테크는 이제 지하층 화물칸인데요. 이테크 선수 쪽으로부터 1톤짜리 사료 포대로 차곡차곡 채워진 다음에 8피트 컨테이너 53개를 일렬로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검찰이 찾지 못했던 500톤의 중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260톤은 우리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어디에 배치되어 있었는지까지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이제 240톤까지 찾으면은 배가 어느 정도의 보건성을 갖고 있었는지 이게 규명이 될 텐데 참 쉽지는 않은 작업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실렸던 화물의 중량과 배치를 모두 완벽하게 재현을 해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특히 당시에 이 선수 갑판 쪽에 실려있던 컨테이너와 철근 같은 것들은 이미 바닷속으로 유실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검찰의 화물 수사 결과가 너무나 부실해서 이 자료를 갖고는 침몰 원인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제에 가까운 화물 배치를 어떻게든 확인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그 방법을 좀 제시를 해보면 일단 검찰이 물류회사를 통해서만 파악하고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았던 개별 화주들한테서 정확한 화물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화물들이 어느 갑판으로 어떻게 배치됐는지에 대해선 현재 확보된 증거인 인천항과 세월호 선내 CCTV를 통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맞춰보는 작업이 가능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선체를 인양한 뒤에 내부에 있는 화물들을 갑판별로 뒤섞이지 않도록 꺼내서 화물의 중량과 배치를 확정해야 할 겁니다. 이런 화물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나설 주체는 지금으로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쉽지는 않지만 방법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예, 김성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인양 계획을 보면 과연 원인을 규명할 만큼 온전하게 인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예산도 6월까지만 배정돼 있어서 선체를 조사해보기도 전에 활동을 종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상하이 셀비지가 인양 작업 전 찍은 수중 소나 영상입니다. 세월호가 좌연 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바닥에 닿을 때의 충격 때문인지 연돌 부분은 우그러진 상태입니다. 선미 쪽 객실 부분도 좌연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3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직접 수중 선체 조사를 했습니다. 군데군데 유실 방지를 위한 철 구조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5층 갑판 부분은 수중 생물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선수 쪽으로 조금 이동하자 아예 갑판이 뜯어져 내부 구조물들이 노출된 모습도 확인됩니다. 선체가 장기간 바닷속에 있으면서 점차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5개월이 지난 4월 12일 다시 세월호 인양 현장을 찾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지선에서는 상하이 셀비지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실지 조사를 위해 접안을 시도했지만 파도가 거세 바지선에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계획된 공정대로 올해 7월까지 인양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상하이 셀비지는 현재 선체를 들어올릴 때 무게를 줄이기 위해 부력제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인양의 성패를 가를 선수들기와 리프트빔 설치 작업이 이어집니다. 셀비지가 계획했던 공정에 의하면 선수 고박하고 그 부력제 작업이 조금 일찍 며칠 일찍
시작됐어야 되는데 뭐 며칠 늦었지만 그 이제 사소한 기술적 준비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 공정은 아직까지는 그 크게 차이가 없어서 7월 말에 인양하겠다는 계획은 변경이 없다고 합니다. 7월 말까지는 인양이 될 수 있기를 그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선체에 부력제를 넣어 배를 들어 올리는 방식은 만톤급 배를 인양하는데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열린 세월호 청문회에서는 상하이 셀비지의 인양 실패에 대비해 해수부가 보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 나중에 그 천재 지변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실패가 된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러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될 상황이겠죠. 네. 그때 들은 그 비용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 비용을 그 어떻게 제가 계산하고 있냐면 상하이 셀비지는 이제 실패했으니까 기성금을 안 주겠죠. 네. 정부가 남아 있는 금액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남아 있지만 이게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자란 부분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겁니다. 해수부가 지난달 국내 보험사들을 모아놓고 논의한 보험약관 초안입니다. 상하이 셀비지가 인양작업에 실패할 경우 보험사가 해수부에 최대 300억 원을 배상하는 내용입니다. 인양작업이 철회되는 위험 원인으로는 쓰나미, 해일과 같은 자연재난과 기술적 이행불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이행불능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방법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어서 완전한 인양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외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인양작업이 철회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상하이 셀비지와 계약을 맺을 때 들지 않은 보험을 이제야 추진하는 이유를 놓고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바지선에서 2km 떨어진 동거차도에서 밤낮으로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인양 과정에서 세월호 선체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력제를 넣기 위해 배에 수십 개의 구멍을 뚫은 것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지금 선체에 구멍이 90개 정도 다 있어요. 지금 3월 말까지 해서 구멍 뚫린 게 한 9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구멍을 다 뚫고 나서 보험을 든다는 거예요. 보세요.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 안에 부력제가 들어가요. 크레인이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이 부력제에서 이제 공기가 압이 팽창이 되잖아요. 근데 구멍은 많이 뚫렸고 압력은 받고 그러면 구멍이 많이 뚫릴수록 선체는 부서지기가 쉬워요. 이게 그런 시점에 딱 맞춰서 보험을 든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체를 인양한 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과제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목포 신항만입니다. 이곳은 해양수산부가 전남 광양과 함께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옮겨놓을 장소 중 한 곳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인양된 세월호를 누가 조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의 최우선 목표가 사고 원인 조사인 만큼 특조위가 선체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해수부는 인양 이후 선체 조사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체에 대해서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저희 정부 쪽에서는 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특별조사를 했고요. 검경 합동 그 수사부의 조사 결과도 나왔고 네. 대법원에서 판례도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그 선체 조사에 대한 그 계획은 결정된 바가 없어요. 다만 이게 인양이 되게 되면은 네. 그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 선장선언 항소심 판결에서 세월호를 해저에서 인양하여
관련 부품들을 정밀히 조사한다면 사고 원인이나 기계 고장 여부 등이 밝혀질 수도 있다며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인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현재로선 선체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히자 특조위와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세월호 침몰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물이잖아요. 이 선체 자체가. 그거를 검사하지 않고 침몰 원인 그 진상규명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거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오는 7월까지 세월호를 인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특조위 예산은 6월까지만 배정돼 있습니다.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두고는 정부와 특조위, 여야의 입장이 서로 엇갈립니다.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해석대로라면 한 차례 연장 가능한 활동 기간 6개월을 포함해도 올해 6월이면 조사 기간이 끝납니다. 특조위 입장은 다릅니다. 그거는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맞지가 않아요. 맞지 않고 만약에 논쟁이 붙는다면 17명의 위원이 모인 이제 3월 9일이거나 아니면 시행령이 만들어진 5월 11일 시행된 5월 11일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인력이 채용되기 시작한 7월 27일이거나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8월 4일이거나 우리한테 배정된 8월 말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견해의 차이인 거죠. 견해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 생각에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3월 9일부터일 거고 저희 생각처럼 이제 조사활동 준비가 된 거는 이제 8월이니까 8월부터 시작된 게 맞다.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인데 각 정당의 입장도 제각각입니다. 뉴스타파는 4.13 총선 전 4개 원내 정당에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책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조위 예산이 처음 배정된 2015년 8월 4일, 정의당은 특조위 직원이 처음 출근한 2015년 7월 27일로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특조위 예산 확보와 세월호 진상규명 대책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올해 2월 국회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후 주도적인 조사 주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특조위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여소야대로 끝난 4.13 총선 결과가 각 정당의 기존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세월호 선체는 참사의 원인을 밝혀낼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시간은 2년 전 4월 16일에 멈춰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곳 팽목항에서 세월호가 온전하게 인양돼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오늘이 727일째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 어떤 엄마도요, 727일 동안 바닷속에 내 딸이 있는 그 엄마 마음을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백목이 바다가 보이는데요, 배를 타고 한 시간을 나가야지 내 딸이 있대요. 목표가 세워지고 바지선이 세워져 있으면서 작업을 한대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안 믿어지는 게 저예요. 사실은 안 믿어지니까 견딜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희가 현장을 들어갈 때마다 북한꽃을 안 사갖고 가고요, 장미꽃에다가 알록이 달록이 노란 꽃, 빨간 꽃을 해갖고 이쁜 꽃을 사갖고 가요. 등대에도 꽃을 닫고 현수막을 다르면서 이쁜 모습으로 나는 거는 아직 안 믿어져서 그럴 거예요. 그냥 2014년 4월 16일에 머물러 있는 엄마예요. 저희한테 인형은요, 배가 붙으러 올라오는 거고요, 가족을 찾는 게 인형이에요. 이주기를 갖다 앞두고 있는데 인양 결정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어가 그냥 조그만 위안이 되는 거죠. 저는요, 배가 올라올 때까지는 인양은 물음표입니다. 내 딸 나올 때까지는요, 물음표예요. 그래서 아홉 명 중에 실종자는 한 명도 나오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나 먹으니까 아프거든요. 내가 아홉 명이 소폐보니까 비참하고 처참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것까지는 책임을 지는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서 그 안에 있을 미수습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리고 선체에 남은 흔적을 조사해 왜 배가 침몰했는지 밝히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정부는 선체를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니 진상은 규명됐다는 태도입니다. 게다가 선체를 조사할 유일한 주체인 세월호 특조위는 배가 인양되기도 전에 해체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 사회의 영원한 균열을 만들 것입니다. 다행히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를 가로막고 있던 새누리당을 심판했습니다.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새로운 국회가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일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